김실장님, 장모님 좀 챙겨드리세요. 네. 그리고 체리, 너 나랑 얘기 좀 하자.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수아가 누군지 알고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거면 그게 사실이면 넌 앞으로 널 볼 자신이 없구나. 아빠. 수아 실종되고 장모님하고 그 사람 병적으로 군가하라. 자식 잃고 그 원망 상실감 눈앞에 어린 너한테 푼 거 모르지 않아.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. 넌 천륜을 끌려고 했어. 용서가 안 될 것 같아. 이제 들어서 너무 외로웠어요. 같이 있어도 혼자 있고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. 그 수아처럼 웃으면 날 봐줄까? 수아처럼 바라면 날 좋아할까? 수아처럼 행동하면 사랑받을까?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. 엄마한테 수아가 전부니까요. 그래서 찾고 싶었어요. 근데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까 겁이 났어요. 이제 진짜 왔으니까 이제 나 같은 건 필요 없겠지. 그래서 외국으로 보냈던 거예요. 시간이라도 그려보려고.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저한테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. 천천히 생각해보자. 널 어떻게 해야 좋을지.